최근 포항에서 이른바 어르신 모임방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확산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수지만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활동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새 진원지가 된 어르신 모임방. 포항에서 이와 관련한 확진자만 28일까지 9명이고 모두 60,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 모임방은 가까운 어르신들끼리 화투 놀이며 식사를 같이 하고 이야기꽃도 피우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진 어르신들에겐 사설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입장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처럼 이런 곳이 감염병에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에다 크지 않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그러다 보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포항이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안심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포항이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포항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모임들은 이제 친구 모임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시설이 지역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59곳을 파악해 잠정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과 함께 특히 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하면서 어르신들의 활동폭이 너무 좁아졌다는 겁니다. 수개월째 사실상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 환자 보호자 중 60대 이상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원 내에서 가족 간 화상통화나 이런 걸 하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가족하고 만나고 가족하고 소통하는 게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대신에 다른 차선책을 어떻게든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설자리를 잃어가는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우울감, 고독감을 덜어줄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도 한편으론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